음악가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라이브 연주가 있는 시간 화요 초대석입니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음악가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음악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방랑자라는 제목으로 국내 무대에서 공식적인 첫 단독 리사이트를 앞두고 있는 피아니스트 윤홍천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화요 초대석에 모시는 연주자분들 한 분 한 분이 귀하지만 아, 정말 기다렸습니다. 윤홍천 씨.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휴일에 가정음악, 송영훈 씨가 네. 진행하는 가정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고 아마 집안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윤홍천 씨가 나오더라고요. 모차르트 연주를 그때 들려주셨는데 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멍하니 그래서 오늘은 또 진행자이자 네. 팬 중에 한 사람으로 예. 저도 팬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자, 그동안 몇 개 그 공연들을 하셨기 때문에 네. 단독 리사이틀이 이번이 처음이다는 얘기가 좀 낯설게 여겨졌어요. 네. 예. 저도 처음에 이 단독 첫 리사이틀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왜냐하면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네. 항상 렉처 리사이틀 그러니까 설명이 들어간 뭐 정준호 뮤지컬럼니스트 분과도 했었고 네네. 또 아니면 금호 아토렛 했던 공연은 또 이제 콩쿨 입상을 이제 기념하는 네. 약간 초청받은 그런 리사이틀이었는데 네. 이제는 약간 제 윤홍천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리사이틀은 또 처음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워낙 독일에서 유럽을 무대로 주로 활동을 하시고 네. 가끔씩 국내에서 공연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떤 반가운 마음도 더한 것 같은데요. 방랑자라는 제목이 눈길을 네. 끌어요. 네. 윤홍천 씨 이미지는 네. 왠지 정말 투명하고 반듯하고 이런 이미지라 방랑자 이미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으셨어요? 우선 제가 이번 리사이틀 때 연주하는 곡이 이제 방랑자 환상곡이라는 곡이 있어요. 포함되어 있군요. 네. 거기서 따온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방랑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음악들 예를 들어서 첫 연주하는 바흐의 곡은 떠나가는 형을 이렇게 붙이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랑을 앞두고 있는 형을 떠나보내며 네. 쓴 곡이고 또 모차르트 소나타 같은 경우도 모차르트가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지은 곡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를 기리면서 썼던 곡 이렇게 약간 작별과 이별도 떠남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네요. 프로그램으로 했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윤홍천 씨랑 방랑자랑 잘 안 어울린다 그러는데 저는 방랑과 방황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연주자들은 늘 방랑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왜냐하면 한 작곡가 한 작품에서 또 다른 작품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 여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 작품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연주자에게는 참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요. 작년에 있었던 뮌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네. 이야기인데요. 네. 좀 스토리가 있잖아요. 로린 마젤이 직접 네. 윤홍천 씨에게 제안한 네. 무대였죠? 제가 마에스트로 마젤 씨께 연락을 해서 오디션을 네. 받아서 성사가 된 공연인데 제가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특히 한국에서 네. 이제 좀 특별한 사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저 자신에게 기대했던 게 많았고 근데 다행히 아주 잘 끝났고 근데 제가 끝나면서 아 이렇게 연주를 1년에 수십 번 하다가는 안 되겠다 마음을 다하셨군요.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홀가분한 면도 있었고, 또 이제는 한 계단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연주가 좀더 편안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그 특별한 사연에 대해서도 저희 KBS 음악실 청취자 여러분들과 좀 나눠주시죠. 아주 오랜 전 얘기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노린마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런던의 내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내한을 했었어요. 그때 네. 들었던 곡이 베토벤의 3번 영웅 교향곡인데, 그때 제가 이제 쉽게 말해서 꽂힌 거죠. 그래서 이 마에스트로와 언젠가 한번 연주를 함께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아, 6학년 때였어요. 때. 예. 예. 그래서 마셀이 이제 뮌헨 필하모닉 상임 지휘자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제 CD와 음반과 편지를 보냈죠. 네. 그러고 나서 답이 답이 우선은 없었고요. 제가 이제 찾아가서, 근데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휘자 곁에 항상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연주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혼자 있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이제 그 이틀 후에 오디션을 받았어요. 네. 그때 로린 마젤이 건넸던 이야기는 어떤 거였나요? 오디션 후. 오디션 후요. 우선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 저 어디서 공부했고, 그러니까 첫 문장이 저한테 Tell me about yourself, 당신에 대해서 얘기해 아, 보라고.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래서 뭐 취미는 뭐고, 어떤 음악가가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성이 얼마나 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피아노 치는 게 이제 인성의 거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의 이제 인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로린 마젤과의 협연이었으면 더 의미 있었을 텐데, 네.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죠. 그 사이에, 네. 예, 스케줄보다 더 먼저 타게 해서 네.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그랬죠. 근데 뭐저제 연주가 받지 못하게 된 것도 굉장히 슬프긴 했지만, 네. 그거보다도 이제 어떤 그 대가의 곁에서 그렇죠. 배울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면들이나 굉장히 이렇게 그런 기회가 없어진 게. 또 큰, 음악계 큰 산이 또한 분, 가신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물론 컸고요. 자, 이번에, 28일입니다. 이번 토요일이네요. 예술의 전당 IBK 챔버 홀에서 열리는 단독 리사이트, 여행, 여정, 그리고 방랑을 테마로 해서 방랑자라는 제목으로 연주회를 갔는데요. 이번에 연주하실 곡 가운데 한곡 먼저 저희에게 라이브로 들려주시죠. 어떤 곡일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첫 곡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중에 한 곡인데요. 이번 독주회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약간 사연이 있는 곡인데요. 어떤 사연이요? 저희 사연 좋아해요. 제가 독일에서 이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2차 나이가 있으신 70대 분이신데, 2차 세계대전 때 자기의 고향을 떠나셨대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즉흥곡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네. 자기가 이 곡을 어렸을 때이 곡을 불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약간 자장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치면 항상 그분 어려웠을 당시에 향수. 향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품 번호 142에 2번입니다. 네, 윤홍천의 라이브 연주로 청해 듣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A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935 피아니스트 윤홍천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의 사연이 하나쯤은 다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사연이 있으세요? 저는 그냥 이 곡을 들으면 제 사연은 아닌데요. 그냥 이 곡을 들으면 그냥 붙이지 못한 편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장가 이 곡을 듣고 전잘못잘것 같은데요. 자, 화요초대석 피아니스트 윤홍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방랑자라는 제목으로 단독 리사이트를 앞두고 계십니다. SNS에 한국에 왔다고 개나리가 폈네요 이렇게 올리신 거 봤어요. 독일 뮌헨에 계시잖아요. 네. 뮌헨에는 봄이 오면 어떤 꽃이 피나요? 뮌헨에 그 영국 정원이라는 이제 큰 공원이 있는데 네. 거기 약간 벚꽃이 좀 피고요. 아, 벚꽃이요? 네. 튤립이 피는 것 같고 목련 나무가 많이 있고 한국처럼 개나리 진달래는 거의 못 봤고요. 예, 근데 저는 장미를 좋아해서 제 발코니에는 장미를 심었어요. 심으셨어요? 꽂아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로맨틱한데요. 방랑자 하면은 슈베르트가 떠오르고요. 또 슈베르트 하면 윤홍천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요즘 윤홍천 씨 무대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레퍼토리가 슈베르트인데요. 특히 2011년에 출반된 이 슈베르트 독주 음반이 독일 바이에른주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젊은 예술가상을 네.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평을 받으셨잖아요. 독일인보다 더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특별히 슈베르트 음악과 교감을 느끼시는지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선생님께서 슈베르트와 모차르트는 아무나 연주할 수 없다고 배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배울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타고난 피아니스트가 있어야 된다는데 슈베르트 저하고 슈베르트가 안 맞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예. 근데 저는 그때 뭐뭐 뭐 물레방아의 아가씨라던가 뭐 이게 그 윈터라이즈 그 겨울 나그네 저는 별로 좋은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독일에 가서 독일어를 배우면서 슈베르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니까 뭐 가장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언젠가 받았을 때 가장 소중하다고 하듯이 저도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슈베르트 음악이기 때문에 노력했던 나중에 이제 이해가 점점 됐을 때더 빠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던가요? 우선 슈베르트의 가장 아까 방랑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슈베르트가 가장 좋아했던 말이 방랑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로맨틱을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떠남, 변화가 이제 슈베르트의 음악의 그 정서와 가장 잘 맞는 것 같고요. 네. 또 우리가 가장 그 배우로서 어려운 게 나는 울고 있는데 사람들 웃게 만들고 내가 웃었을 때 울게 만든다는 어떤 음과 양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슈베르트 음악이 사실은 이렇게 장조로 나올 때더 가슴 아플 때가 있고요. 조금 전처럼. 네, 그래서 그 독일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지만 슈베르트가 이제 독일어라는 이제 그 단어 언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딱딱하지만 언어를 배우면 그 안에 이렇게 표현력이 굉장히 강한 언어라고 언어군요. 생각해요. 그래서 슈베르트를 좀 좋아지려면 독어를 조금 더 아시면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러기에 그 많은 문학과 또 철학과 음악이 독일에서 많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슈베르트는 배우기가 어렵다.
타고나야 한다. 그리고 윤홍천 씨와는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선생님의 어떤 좀 상처가 됐을 법한 이야기인데, 윤홍천 씨의 어떤 레파토리라고 할까요?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였나요? 방금 얘기하신 뭐 독일에서의 어떤 공부 이후 이해? 그런 모먼트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공부한 피아니스트들을 보면 바로코로 시작해서 나중에 낭만을 접하는데 한국에서 배운 친구들은 낭만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쇼팽의 작품을 많이 연주했었고 뭐 라흐마니노프 리스트 그런 곡을 연주를 하다가 이제 독일에 가면서 슈베르트, 브람스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고 요즘에는 이제 모차르트를 많이 연주를 하죠. 모차르트가 정말 좋더라고요. 처음에 피아노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어요? 저희 음악가 집안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그래서 피아노를 이제 유치원 때 선생님이 이제 노래 반주하는 것을 보고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를 보시고 저희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뭐 집에서 늘 음악이 흐르고 뭐 이런 환경은 아니었던. 네, 그런 건 아니었고요. 피아노를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학원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정말 집에 장난감 피아노를 가지고 치다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업라이트 피아노를 사주셨고 어떤 초등학교 3학년 때 콩쿠르 나가서 1등을 한것 같아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상으로 그랜드 피아노를 그 피아노가 아직 저희 집에 있어요. 그렇군요. 뭐였을까요? 그 어린 윤홍천의 눈에 들어왔던 피아노는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애국가 반주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단조 같이 약간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조는 아닌데 이렇게 어떤 화음은 굉장히 기쁘고 어떤 화음은 왜덜 약간 슬플까? 애잔한 부분, 네.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럴까 이렇게 화음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걸 피아노 앞에서 이렇게 쳐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왜요? 음은 나를 이렇게 이런 기쁘게 해주고 이런 음은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는구나.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그렇군요. 애국가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서 연주해 주시는데요. 어떤 곡을 연주하실지요? 토요일 이제 리세트일 때 연주할 곡인데 처음 들려드릴 곡은 모차르트 소나타 2번의 2악장이에요. 근데 모차르트 소나타 18곡 중에 통틀어서 이제 늘 2악장이 이 곡만 단조를 써져 있어요. 이 굉장히 특이했고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뮌헨에서 이 곡을 작곡했어요. 모차르트가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슈베르트의 감성과 굉장히 이렇게 다 어울리지 있다. 않나 생각이 드는 곡이고 이 곡이 어떤 단조죠? 조성이 어떻게 되죠? F 단조야, 바 F 단조. 단조. 네. 그리고 그리고 후에는 이제 슈만의 가곡 봄밤 프룰링 스낙트라는 곡을 이제 리스트가 편곡한 지금 시기에 어울리는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번 F 단조, 쾌헬 280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윤홍천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슈만의 봄밤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스트가 편곡한 슈만의 봄밤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번, F장조 쾌활 280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피아니스트 윤홍천의 라이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6396 쓰시는 청취자께서 윤홍천 씨 오늘 모두 라이브 연주인가요? 와, 완전 좋아요. 하셨고요. 또4228 쓰시는 분은 라면으로 간단히 때우는 점심에 듣기엔 미아나리만큼 아름다운 연주네요.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모차르트, 윤홍천 씨가 연주하는 모차르트는 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 진행하고 계시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아쉽게도 두 번째 네. 앨범이 다음 주에 도착한대요. 그래서 이번 한 곡을 보면서 못 가지고 들었는데, 이제 네. 세 번째 음반은 6월에 독일에서 녹음을 하고요. 네. 올해 12월에 발매될 예정이고, 그렇게 이제 되면은 이제 두 장이 더 남아요. 남았어요. 내년, 내후년까지. 그렇게 계속 전곡 연주를 하시면서 발견한 모차르트, 윤홍천이 발견한 모차르트는 어떤 음악가인가요? 모차르트는 어떤 캔버스가 있다면, 네. 이제 뭐 브람스나 라크마니노프 같이 큰 캔버스에 그린 그림이, 그런 캔버스 아예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작은 캔버스에서 그린 그림에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색깔이 들어있는, 천재라는 뜻이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잊고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감성들을, 아, 그 그런 표현 연주는. 정말, 정말,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색깔은 다 내놓은 음악가. 그렇군요. 오늘 리사이틀 앞두고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올해 다양한 연주 계획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무대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한국에는 교향악 축제 4월에 하고요. 그때 브람스 1번 협주곡을 하고, 어느 오케스트라와 대전 하셨죠? 시향과 함께 하고요. 그리고 6월 초에는 이제 독일의 요하네스 모저라는 첼리스트와 같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요. 해인도 하이델베르크 오케스트라에서 제가 피아니스트, 상주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거기서 여러 번 협연을 같이 하게 되고, 또 이제 모차르트 음반 하면서 제가 실내악 음반을 두 개를 더 내게 됐는데, 올해 12월에 녹음을 이제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와 함께 하는데, 그때 피아노 포르테, 이제 원전 악기로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번 피아노 포르테 연주를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기대됩니다. 네. 윤홍천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목소리가 이렇게 좀 작아지면서. 리사이틀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치시고, 또 윤홍천 씨의 무대를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93년도에 발매된 윌리엄 윤 플레이스 모차르트 소나타 앨범 가운데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8번 A단조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 듣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윤홍천의 연주였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8번 A단조 3악장 프레스토였습니다. KBS 음악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신윤주였습니다.